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헷갈리는 14번째 내용, 걸을 때 활용할 수 있는 on foot 이 표현의 사용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어디론가 간다고 할 때는 by라는 전치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by bus, by subway 이렇게 얘기하면 뭐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지 이런 말들을 전달해 줄수 있겠죠. 참고로 이렇게 교통수단 앞에는 관사는 붙이지 않고 by bus 바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걸어간다고 할 때는요, by가 아니고 on이란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on foot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론가 가는데 걸어서 간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겠죠. 이 on이 접촉의 전치사거든요. 이렇게 발이 땅에 접촉하면서 걸어가니까 on foot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봐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by 교통수단 on foot 이두 가지를 활용한 10가지 문장들을 저와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걸어서 학교 가니?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너는 학교에 가니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영어로 하면 Do you go to school? 이렇게 됩니다. 네, 일반 동사 현재형으로 물어보면서 평소에 늘 어떻게 가는지 이게 궁금한 거죠. 뒤에 느낌 더해 보도록 할게요. 걸어서 가니?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니? On foot or by bicycle 이렇게 되는 거죠. 걸어서는 on foot,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같이 교통수단을 활용하니까 by bicycle 이렇게 다른 전치사를 사용했는데요. 이거 그냥 통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걸어서 on foot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꽤 나가는 곳을 걸어서 가니 자전거를 타고 가니 라고 물어본다면 영어로 Do you go to school on foot or by bicycl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걸어서 학교에 갑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거부터 쭉 한번 가볼게요. I go to school on foot in the morning. 이렇게 됩니다. 길어 보이지만 의미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I go to school. 현재형을 사용해서 나는 학교에 늘 갑니다. 평소에 늘 가는 느낌이 있겠죠? 그 다음에 걸어서 간다고 했으니까 뭐가 나오면 되죠? On foot. 걸어서는 on foot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침에 라고 했으니까 in the morning 이것만 덧붙이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go to school on foot in the morning 이렇게 천천히 리듬 타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여행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는 여행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쭉 의미 단위별로 어떻게 느낌 오시나요? We traveled from Seoul to Busan by train 이렇게 해줬습니다. 처음에 주어 동사 we traveled 이거 먼저 얘기해 주고 난 다음 어떻게 여행했어? 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여행했잖아. From Seoul to Busan 전치사 할 때 우리가 배웠었죠? 시작 지점, 도착 지점, from to 이동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차 여행이죠. by train 이렇게 교통수단을 타고 어딘가 간다고 할 때는 맨 끝에 by 다음에 어떤 교통수단을 얘기해 주면 끝납니다. 관사 없는 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쭉 가보면요. We traveled from Seoul to Busan by train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어가 끝나고 걸어서 시내에 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가보면요. We went downtown on foot after the movie. 하나, 둘, 세 개 나왔습니다. We went downtown. 우리는 시내에 갔다 라는 표현인데요. 그냥 downtown에 갔다고 할 때는 네, to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Go downtown. 이게 원래 형태예요. 그래서 We went downtown. 우리는 시내에 갔다. 이게 첫 번째 미단이 주어 동사가 들어갔죠. 자, 추가 느낌 더 할게요. 걸어서 갔으니까 on foot. 이건 외워주세요. on foot. 바로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언제 갔죠? 영화가 끝난 다음에 갔죠? after the movie.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시간을 말할 때 in, later, after.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영화 끝난 후는 after the movie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웠던 on foot 요거 머릿속에 딱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문장 얘기해 보면 We went downtown on foot after the movie. 하나, 둘, 세 개 천천히 던져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것도 얼마나 걸립니까? 여기서 걸어서 이렇게 하나씩 던져주면 됩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How long does it take from here on foot? 하나씩 보면요. 얼마나 걸립니까? How long does it take? 요거는 통째로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How long? 얼마나 오래? Does it take? 시간이 걸립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 느낌 두 개요. 여기서부터 라고 하고 있죠. From here. 출발점은 from입니다. 그 다음 오늘 배웠던 거 딱 나왔네요. On foot. 두 발로 걸어서 가고 있죠. By가 아니고 on foot. 나중에 뭐 by walking 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by foot. 하지만 이걸 계속 얘기하다 보면 네, 다른 게 어색해질 겁니다. 그때 동안 열심히 반복해 보는 거예요. 자, 쭉 가볼게요. How long does it take from here on foot?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택시를 타면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죠? You can get there in 10 minutes by taxi.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첫 번째, You can get there. get이 도착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너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다. 처음에 이 문장을 만들어줬고요. 자, 추가 느낌 두 개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10분 후, in 10 minutes, 택시를 타고 by taxi. 이렇게 하면 되죠. 저번 주에 배웠던 in 느낌도 다시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분 후를 얘기하고요. 택시 타고는 by taxi. 교통수단은 by. 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하면 되죠? You can get there in 10 minutes by taxi. 나중에 길 물어보는 외국인이 있다면 이거 바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하철로 가는 방법을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쭉 가볼게요. I will show you how to get there by subway. 자, 의미단위가 지금 하나씩 다 세 개씩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것부터 보면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보통 길을 알려준다고 할 때 show라는 동사를 많이 사용해요. 내가 보여줄게요. 뭐를요? How to get there. How to는 뭐뭐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how to get there. 그것에 도착하는 방법. 그래서 거기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겠다는 말을 I will show you how to get there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여기 나왔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만 붙이면 되죠? By subway. 교통수단은 by입니다. 관사 붙이지 않으셔도 돼요.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I will show you how to get there by subway.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버스를 타고 백화점에 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백화점에 갔어요. 버스를 타고. 할 수 있겠죠? 쭉 가볼게요. I went to the department store by bus. 네, 나는 갔습니다. 백화점에. I went to the department store. 여기 처음에 했고요. 두 번째, 우리 뭘 타고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버스를 타고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by bus만 덧붙이는 겁니다. 나중에 뭐 내가 타고 간 거에 따라서 by subway, by train 혹은 on foot 이렇게 뒤에만 바꾸면 그냥 간 게 아니고 걸어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느낌을 계속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I went to the department store by bus.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는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영어로 해보면 I'm going to the airport by taxi. 이렇게 씁니다. 자, 첫 번째 미단이 I'm going to the airport. 자, go to the airport는 공항에 가다인데 시제는 be plus ing. 진행형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확실한 미래 느낌으로도 사용했어요. Will be going to be plus ing. 뭔가 계획 잡혀있는 느낌. 그래서 뭔가 택시를 예약해놨으면 이런 식으로 예약할 수 있을 겁니다. 복습하는 느낌 가져주시면 되고요. 오늘 배울 거 더하는 겁니다. By taxi. 네, 그러면 그냥 간 게 아니고 택시를 타고 갈 거라는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겠죠.
전에 배웠던 미래의 느낌에다가 오늘 배운 걸 더하는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하나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하고 긴 문장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문장 해볼게요. I'm going to the airport by taxi.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문장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버스로 거기 가려면 최소한 20분은 걸립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 문장은 좀 길긴 하지만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보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20분 정도 걸려요. 거기 도착하는데 그 다음에 버스로 하나씩 던져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쭉 갑니다. It takes at least 20 minutes to get there by bus. 이렇게 문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take 하면 시간이 걸리다는 느낌이죠? It takes at least 20 minutes. 20분이 걸립니다인데 at least가 들어가서 최소한, 네, 적어도 20분은 걸립니다 라는 느낌을 더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 사용해서 to get there, 거기 도착하는데 걸린다, 미래 느낌 전달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죠. 버스를 타고 가니까 by bus, 오늘 배웠던 by bus를 넣으면 문장이 아주 정확하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쭉 한번 천천히 가볼까요? It takes at least 20 minutes to get there by bus. 이렇게 하나씩 자신감 있게 던져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열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조금 쉬운 문장도 있고요. 좀 길어 보이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네, 당황하지 말고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찾은 다음에 오늘 배웠던 on foot, by subway, by train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넣어서 문장을 좀 더 의미를 확장시켜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